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2600선의 고지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연일 뭐 연중 신고가를 다시 쓰며 시장은 조만간 또 역사적 고점을 넘길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를 또 어떻게 잘 타면 좋을지, 그 안에서 또 우려감은 없을지 오늘도 조성우 과장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도 제가 서두에 루멘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각이 있나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와서 네. 오늘 시간은 아예 포트 점검을 싹 해드리고 갈 거예요. 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올리는 족족 또 급등을 네. 해가지고 리뷰 이따가 저희가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그리고 시황에 대한 얘기들 어디 물어볼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1위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000에 4875, 02000에 4875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도 이용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편입된 종목들을 쭉 한번 점검해 보는 네.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면. 예, 시장 네. 얘기는 뭐 더 새로울 게 없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뭐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 그건 이제 환율에서 기인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IT주가 뭐 상대적으로 견조한 추세,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뭐 요 정도 양상이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루멘스가 원체 좀 뭐 파죽 지세로 질주하다 보니까 저한테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오늘 그냥 날 잡아서 한번 점검을 해드려야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편입 종목 현황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모든 종목이 수익권이라는 점에서 조금 예, 이제 저도 좀 안도가 좀 되고 있네요. 하나도 이제 마이너스에 있는 종목은 없고. 특히 이제 루멘스가 무려 지금 40%대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지금 뭐 완전히 질주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해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루멘스를 제외한 저 친구들은 포트에 특히 GS리틸이나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특히나 급락장에서도 상당히 하반 경직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준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답답하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종목들이 답답하신다는 거 하루 종일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저런 네. 거는 아침 먹고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장 끝나고 한번 보셔도 되는. 그리고 제가 저런 종목들을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보장되는 그런 거니까 매일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럼 저도 보고 있으면 답답한데. 자, 요런 상황이고 이제 종목 전술도도 한번 볼게요. 제가 최근에 그 IT를 좀 전진 배치했다라는 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IT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루멘스와 AP 시스템을 투톱으로 공격수로 배치했는데 루멘스는 뭐 거의 지금 뭐 손흥민 선수 같은 아주 기록적인 지금 골을 넣고 있고 AP 시스템도 일단 뭐 공격수로서의 역할은 좀 한다 보고 있고 PI 첨단 소재가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비형으로 역시 좀 골문 앞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IT 쪽에서 초과 수익을 지금 획득하고 있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는 건데요. 뭐 루멘스는 사실 조금 쉬어도 이제 뭐 아쉬울 게 없다. 하지만 이제 다른 녀석들은 좀 해줘야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루멘스가 뭐 더 오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하드캐리 했네요, 루멘스. 예, 루멘스 혼자 뭐 완전히 네. 뭐 진짜 하드캐리. 물론 이제 저거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저런 작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때는 회사 IR에 이것저것 저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제가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 많이 드렸다면서요. 예, 실제로 뭐 수시로 이제 뭐 통화하면서 이제 네. 현황도 좀 파악하고 했는데 역시 좀 이제 노력한 그런 어떤 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좀 다행스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제 종목 하나하나 이제 또 리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일단 루멘스가 제일 피드백이 지금 많이 와요. 이제 루멘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루멘스 차트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목표가를
2,600원 3차 목표가까지 상향했는데도 전일에도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2,470원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차 목표가도 이제 불과 한 130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루멘스로 한 50% 정도 수익이 달성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루멘스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질문이 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이제 관심이 더 가시는 건 알겠는데 자, 우리 코너 이름이 뭡니까? 퍼스트 클래스죠. 그리고 저는 퍼스트 클래스의 기장 아닙니까? 그리고 루멘스는 이미 이륙을 해서 순환고도에 지금 진입을 한 지금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럼 순환고도에서 어떻게 승객을 더 태울 수가 있습니까? 기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바닥에서 종목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오르면 그 시점부터 더 이상 매수 의견을 안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루멘스를 계속 제가 만약에 지금도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루멘스를 2,300원에 만약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게 영원히 오른 주식 없잖아요. 또 파동을 그리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루멘스를 1,700원, 1,800원에 바닥에서 잘 잡아놓으셔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걸 2,300원에 덜컥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 그 시점부터 한 2,1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럼 그분은 물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바닥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여전히 수익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상황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시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낮은 가격에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꽤 높은 가격에 갖고 계셔가지고 그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으로 어떤 분은 물려 계시고 어떤 분은 수익이시고 저 원래 그 상황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로.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올라간 이상에는 그냥 손을 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건 제가 갖고 온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잘 알고는 있지만 40%나 여러분들께서 웃돈을 더 주고서 이 주식을 사는 그 상황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단기 추격 매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네.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좀만 가면 3차 목표가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3차 목표가에서 더 이상 이제 끝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130원 이거 수익 보자고 들어가시면 이건 좀, 여러분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상 순환고도에 올라가면 더 이상 사람 말씀을 안 드린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예, 대신에 네. 다음 비행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보내줍시다. 네, 그렇죠. 루멘스. 그러니까 그 네. 다음 비행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포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우리 포트에 아직 한 종목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오는 녀석이 또 그런 녀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루멘스에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께서 좋은 가격에 안 사셨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께서 예, 그건 조금 예.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네. 타이밍을 잘 보셔서 수익을 또 내신 분들께는 그렇죠. 이제 축하드릴 일이고 네. 이 종목을 못 샀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지는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네. 냉각을 시켜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가보죠. 그리고 GS 리테일도 가볼게요. 하나씩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요즘에 루멘스는 포트에서 빼실 거예요? 아니요. 뭐 일단 아직 3차 목표가 도달 된 다음에 그다음에 네. 제가 또 뭐 아임스틸 헝그리 할지 뭐 여기서 끝낼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3차 목표 주가가 2,600원이었으니까. 예, 2,600원이니까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GS 리테일도 한번 볼게요. 이제 최근에 자, 이제 다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시 추세를 올려가는 게 보이죠? 최근 4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요. 이제 지난 거래일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 열흘 가운데서 9일 동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인덱스 플레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손으로 사는 그런 수급이 붙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진입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AP 시스템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제 한번 바닥에서 쭉 올린 다음에 레벨을 유지하고 있죠.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최근 3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 유입이 됐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IT 섹터 내에서 지금이야 이제 반도체 장비주가 좀 먼저 치고 나가지만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섹터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루멘스가 사실 그걸 먼저 반영해서 튀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따라갈 수 있는 녀석이 이제 AP 시스템이다. 이것도 이제 현재가 진입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PI 첨단 소재.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비로소 이제 수익권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아, 참 얘 참 오랫동안 참 그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뭐 하락장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 종목들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그런 걸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안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첨단 소재가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올라줬는데 3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또 지난 거래일에는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그러니까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폴더블 OLED 5G 등의 이제 매출 다 변화, 이런 기대감, 요걸 좀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GS 리테일, PI 첨단 소재, AP 시스템, 루멘스. 지금 한 자리가 남았는데. 네, 고민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느 녀석을 갖고 올지. 다음 비행기는 어떤 네. 종목이 될지 네. 저희가 앞으로 또 상황을 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